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SS 형식에 따른 구분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내용들은 스타일의 형식에 따른 구분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적용된 범위에 해당하는 스타일들이 어떻게 지금 스타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헤드에 적용이 된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임베드 스타일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외부에 있는 스타일들을 링크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라인에 직접 써진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타일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헤드 스타일, 즉 임베드 스타일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었죠. 자, 웹문서에 다양한 형식의 스타일을 적용을 먼저 해보는 걸로 한번 알아볼게요. 스타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CSS 0101.html 문서를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적용된 내용들은 CSS의 형식에 따른 구분 첫 번째 시간이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 자, 해당하는 주석의 내용들이 임베드 방식, 그 다음에 외부 방식, 그리고 인라인 방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주석 내용에 거기에 걸맞는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되시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작성했던 내용들은 임베드 방식으로 적용을 했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베드 방식 이전의 익스터널 방식, 즉 외부에 있는 스타일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임베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코드의 수순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익스터널 방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임베드 방식 상단에 정의가 돼 있고요. 미리 외부에 있는 익스터널 된 CSS 문서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임베드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따른 형식들은 직접 코드에다가 작성이 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해당 문서를 일단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문서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확인을 하시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기본적인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챕터 시간에 진행을 할 내용들은 이렇게 CSS에 대한 실용 예제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직접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임베드 방식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기존 그 클래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바디에 대한 코드를 작성을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글꼴에 대한 정보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폰트 패밀리라고 해서 글꼴 정보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죠. 글꼴 정보를 폰트 패밀리 이렇게 해서 뭐 해당하는 폰트들이 이렇게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서체들은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서체가 진행이 될 때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서체에 대해서 띄어쓰기가 있을 때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뭐 2차 서체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서체, 그 다음에 뭐 4차 서체, 뭐 이렇게 해서 서체 진행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뭐 이런 싼 쉐리프형 뭐 이렇게 그 장식이 없는 서체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서체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라에 대한 적용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칼라는 글자 색상을 이렇게 밝은 색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div에 대한 속성들, div에 대한 속성들은 자, 패딩 정보를 안쪽에 있는 여백 마진 있죠. 이렇게 해서 10픽셀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여러 가지 속성들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작성을 했던 body와 div 속성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body와 div의 속성을 정의해서 스타일을 지금처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자, 적용된 스타일이 이렇게 뭐 밝은색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스타일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안쪽에 div에 대한 클래스들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태그에 대한 클래스들은 블루는 클래스를 블루로 만들어 놨고요. 자, 오렌지는 클래스를 오렌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올리브는 직접 스타일을 이렇게 작성을 할 텐데요. 스타일은 올리브 색상은 지금처럼 스타일이라고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샵 690. 자, 이렇게 작성을 했죠. 자, 이렇게 해당하는 라인 방식으로 직접 태그의 속성으로 라인 줄에 써지는 것들을 저희가 인라인 방식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인라인 방식이 가장 최우선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스타일은 가장 최적화된 코드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인라인 방식으로 작성이 된 것들은 직접 라인 줄에 코드가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번거로운 방식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장 잘 적용이 되는 최우선의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인라인 방식은 최우선의 스타일 방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에 대한 방식들을 확인해 보시면 일단은 이제 익스터널 방식이 가장 먼저 활용이 될 거고요. 그것보다는 우선시되는 게 임베드 방식, 코드에 직접 헤드 부분에 써지는 방식이 그 다음에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인라인 방식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시돼서 적용이 되는 내용들은 인라인 방식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 색상에 올리브 컬러가 적용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올리브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오렌지에 대해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렌지의 색상은 일단 이제 오렌지에 대한 컬러 적용이 자, div에 컬러 적용이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렌지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색상만 변하고 있는데요. 샵 F90. 자, 이렇게 돼서 지금처럼 오렌지 색상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에 대한 색상도 div에 점 블루. 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블루 색상에 대한 지금 백그라운드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백그라운드는 샵 F90. 90F다. 09F. 이렇게 해서 색상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헤드 방식이 되고요. 지금 인라인 방식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블루, 오렌지, 올리브 지금처럼 색상 정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런 내용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바깥쪽의 영역에서 코드 처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잘라내기를 이렇게 했고요. 해당 영역을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한 다음에 자, 새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창을 만들고요. 새창을 컨트롤 N으로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폴더 안에 지금 해당하는 CSS 형식으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글자에 대한 코드는 인코드 방식을 UTF-8로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익스터널이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놨는데요. 일단 이제 CSS에 들어가게 되면 저장 방식에 따른 인코딩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서 안에서의 인코딩도 지정을 해야겠죠.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한글과 같은 문자열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 이미 HTML을 통해서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UTF-8 인코딩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했던 자, div의 오렌지 스타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용해 놓을 수가 있고요. 자, 이 문서는 자, 아까 전에 보셨던 작성 중인
외부 문서 형식으로 external.css가 들어가 있죠. 이런 내용들로 현재 문서가 링크가 돼 있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내용이 여기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는 자, 영역에 보시게 되면 자, 오렌지에 대한 색상이 이제 적용이 돼 있겠죠. 그냥 적용은 되지 않고 이렇게 미리 링크 형식으로 적용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링크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링크는 단독 태그가 되는데요. 지금처럼 REL 방식이 릴레이션 형식이 스타일 시트다. 자, 이 형식에 대한 REL 스타일 속성은 생략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타입에 대한 유형은 텍스트 CSS 그다음 이제 경로가 지정이 되면 되겠죠. 바깥쪽에 있는 경로가 되니까 external.css 자, 이렇게 외부 경로로 지정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면 자,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외부에 있는 코드가 이렇게 현재의 인라인 형식으로 아니면 헤드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문서를 세 가지 방식으로 적용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자, 인라인 방식으로만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서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CSS 0102.html 문서 열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는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 따른 인라인 스타일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인 내용들, 이렇게 바디 안쪽에 들어가 있는 헤드 방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바디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글꼴 정의 한번 해보고요. 폰트 패밀리. 자, 맑은 고딕으로 처리를 이렇게 했죠. 맑은 고딕 처리하고요. 자, 컬러 정보는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색으로 처리해 놨습니다. 짙은 회색이죠. 이렇게 666으로 처리해 놨고요. 각각의 스타일에 대한 정보들은 지금처럼 만들어 보면, 헤드 방식으로 만들어 보면요. 바깥쪽에서 형식을 확인해 보시면, 글꼴 정의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기본적인 내용들은 지금처럼 작성해 보셨는데요. 각각의 지금 처치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라인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들을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제 인라인 스타일은 스타일을 확인하는 중간 절차라고 보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외 상황이 될수 있는 코드들을 확인하는 어떤 방법이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하게 되면 자간 정리라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0이 기본적인 정보가 되는데요. 0.1em이라고 하게 되면 자간 정리를 이렇게 가깝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사이즈는 글자의 크기를 의미하게 되죠. 보통의 경우에는 1em이 되는데요. 3em이라고 하게 되면 3배의 글씨 크기로 적용되는 거죠. em이라는 건 상대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사이즈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폰트 웨이트는 글자에 대한 두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0에서 7로 따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말, 볼드, 볼더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한 속성 값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자, H1임을 감안을 했을 때, 노멀이라고 만들어지게 되면, 글꼴 정보가 두꺼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칼라 정보. 칼라 정보는 이렇게, 샵, F90으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처리되게 만들어 놨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저희가 스타일을 만들었을 때, 헤드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직접적인 스타일을 만들어 볼 때는 저희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라인에 직접 써지게 된다라고 해서 인라인 방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인라인은 직접 스타일을 작성하는 방법이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인라인 방식으로만 코딩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작업량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작업이 될 때는
중간적인 스타일을 잡아나가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처리를 할때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을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 보면 뭐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절차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를 한번 알아보면, 자, 폰트 사이즈는 0.92m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글꼴에 대한 정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안쪽에 보시면 H2에 대한 속성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스타일을 적용해서 상단에 있던 마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진은 상단 마진을 마진톱이라고 하고요. 60픽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자간 정보는 레터 스페이싱 자간 정보를 마이너스 0.12m.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사이즈는 12m 정도.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노멀 형식이다. 자,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H2에 따른 스타일 정의가 만들어졌겠죠. 자, 컬러에 대한 정보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컬러에 대한 정보는 컬러를 샵 000으로 만들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인라인 스타일은 조금 알아보기가 어렵죠.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스타일들이 쭉 내장이 돼 있으니까 좀 알아보기가 어려운 내용들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란 스타일. 어드레스란 스타일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탈릭 형식으로 누워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주소줄이라든지 카피라이트 부분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스타일에 대한 속성들을 정의할 때 스타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상단 마진, 마진 톱은 60픽셀 정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간 정리. 레터 스페이싱. 레터 스페이싱은 마이너스 1em, 기본적인 정보 1em으로 해서 자간 정리를 조금 이제 자간을 많이 띄웠다는 거죠. 자, 폰트 사이즈 한번 알아보면요. 폰트 사이즈는 0.72em. 기본적인 크기가 1이라고 봤을 때 글자 크기를 줄인 게 되죠.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어드레스란 태그가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이탈릭 형식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형식을 노멀로 만들어 주게 되면 그러면은 글자에 대한 스타일이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죠. 그다음에 컬러 정보는 자, 이렇게 해서 글꼴에 대한 정보를 다 맞췄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글꼴과 그다음에 이제 적당히 나온 게 마진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보시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해 보시면, 지금처럼 해당하는 지금 이 부분이 해당하는 어드레스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H2, H1, 그리고 해당 단락들, 이렇게 해서 해당 페이지에 대한 스타일을 맞추게 됐죠. 자, 간단하게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라인 형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자, 다음 문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외부 스타일 조합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부에 대한 스타일을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외부에 있던 그런 스타일에 대한 적용이다. 0103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만들어 봤던 문서들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아까 전에 만들었던 문서를 한번 열어보면 자, 만들었던 문서 외부 스타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기본적인 스타일 정의에서 자, H1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었죠. H1이라는 부분을 안쪽에 있는 스타일에 대한 형식들 이렇게 긁어오시면 되죠. 긁어와서 한줄 형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에 대한 H1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없어도 되겠죠. 자, P에 대한 단락이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P 태그가 따로 없지만, 그렇지만 P 태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태그의 형식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P1번이다. P1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타일에 대한 본문 내용을 긁어왔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따른 지금 스타일이 적용이 안 되겠죠? p태그만 다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클래스는 p1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h2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h2는 이렇게 본문 내용을 스타일에 있는 내용을 긁어와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에 대한 내용은 특별하게 지시하지 않고요. 그냥 어드레스 태그로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어드레스에 있는 부분은 해당 내용 블럭을 복사를 이렇게 해서요. 내용 블럭을 복사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본 스타일의 내용들이 자, 이렇게 01, 02번 문서를 지금 수정을 하고 있죠. 자, 01, 02번으로 외부 문서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해당하는 브라우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까 전에는 라인 방식으로 직접 써져 있었는데 지금 방식은 상에 있는 헤드 방식으로 전환한 그런 스타일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해당 내용들이 적용되는 것들을 본문 상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 문서로서 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외부 문서는 새 창을 한번 열어 보시고요. 자, 아까 전에 만들었던 외부 문서의 스타일 방식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기본적인 이런 캐릭터의 임베드 속성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당하는 인코딩에 대한 속성들을 적용을 했었고요. 해당 문서에 대해서는 저장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글로벌이라고 만들어 볼까요? 글로벌.css, CSS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에 대한 저장 UTF-8 방식으로 인코딩을 하면 자, 안쪽에서도 이렇게 UTF-8 형식으로 인코딩을 하고요. 저장 방식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되죠. 자, 글로벌.css 만들어 놨는데요. 자, 안쪽에 있던 이런 CSS를 본문에 있던 CSS를 컨트롤 X에서 똑같이 바깥쪽에 있던 글로벌.css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연결만 하면 되겠죠. 연결하는 방식들은 저희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임베드 방식 이전에 링크가 먼저 걸려져 있어야 된다. 저희가 이제 코드를 읽어오는 순이 외부에 있는 스타일을 읽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 방식을 읽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인라인 방식을 읽어오게 된다. 코드에 대한 적용되는 수순이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스타일 외부 문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링크 REL 스타일 시트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른 href가 있겠죠? href는 경로를 걸어주시면 되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글로벌.css 그리고 타입 유형도 지정하면 되겠죠? 타입은 text.css. 자, 반드시 코드로서 적용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rel 속성과 그리고 href 속성은 반드시 걸려져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면, 그러면 이제 적용된 결과물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자, 이전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